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또 캠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캠퍼예요. 뭐 저희 캠퍼는 정말 그 사고를 우리고 있는 중인데, 그렇습니다. 캠퍼에서 뭐 좀 다양한 톤을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는 거에도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레코딩 세션 진행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재밌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되게 유용하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네네. 이런 게 정말 궁금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사실 진짜 정말 현업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뭐 재미로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저희도 뭐 보람차니까 이런 식으로 가끔씩 요 레코딩 세션을 진행을 할 건데, 뭐 요새는 이제 또 캠퍼 시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캠퍼 사운드로 좀 몇 번 더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의 컨셉은 메탈입니다. 메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메탈이에요. 네.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도 계시죠? 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뭐 사실 우리가 녹음실에서 메탈을 연주하게 될 일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심지어 진짜 진지하게 메탈 밴드가 메탈을 자기 앨범을 녹음하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편곡자가 뭐 보통 메탈식의 편곡을 자기가 발매하는 곡에다 쓸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접대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가장 최근에 세션 녹음한 곡 중에 가장 그러니까 빡센 드라이브 톤을 잡은 게 영탁님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트로트. 트로트에서. 어. 거기서 준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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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은총 씨가 친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저 그거 되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 아, 네. 저 네. 그 노래. 네. 네. 아, 세잖아요, 기타가. 네, 아, 그 은총 씨가 친 거였군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보통 메탈을 많이 하는 일 있으면 시상식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약간 컨셉 앨범을 낸다든가 이럴 때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가끔씩 쓰는데,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캠퍼로 이제 메탈 사운드를 만들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리고 그런 메탈을 저희가 리프 같은 걸 이제 메이킹하면서 사운드 잡는 거 이런 거를 같이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에는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약간 컨셉 잡아서 이렇게 역할놀이를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첫 시간에는 그 역할놀이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 메탈은 뭔가 딱히 멀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바탕을 직접 만들고 톤을 잡아서 기본 틀을 녹음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거는요. 그렇습니다. 약간 인우 형님께서 이제 그 뭔가 컨셉을 잡아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 이제 백두산 말고 도봉산. 도봉산. 네, 우리나라 이제 메탈의 차세대를 이끌 도봉산이라는 밴드에 제가 이제 곡을 주기로 한 거예요. 곡을 주기로 했는데, 이제 거기에 가이드 기타를 치기 위해서 이제 메탈을 하는 친구를 이제 부른 그런 컨셉인 거죠. 아,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오늘 기본 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봉산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곡은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는, 그렇죠. 아주 참신하고 새로운 곡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 아주 새로운 곡으로 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메탈 하면 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앰프가 있겠지만, 그래도 또 메사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린을 한번 사운드를 메이킹을 해봤는데, 네, 클린 톤을 어떻게 지금 잡으셨나요? 일단은 뭐 역시 뭐 메탈하면 메사북이니까요. 네. 일단 마크3 클린 톤을 불러봤고요. 그리고 메사 마크3 클린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조금 한번 만져보도록 하죠. 네, 지금 기본은 이런 소리인데, 아무래도 공간계가 좀 더 로우도 조금 살짝 컸다고. 네. 네, 정말 공간계도 조금 대놓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미들도 좀 깎고, 네, 아이스쿱된 사운드로. 네, 그죠. 어. 한 요 정도 하고 딜레이 한번 줘볼게요. 어, 일단 뭐 걸려 있네요. 네. 여기다 뭐 한번 들어가서 보죠. 딜레이 지금 4분음표로 돼 있고, 저희 템포는 120입니다 지금. 그죠. 지금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딱 딱 딱딱딱 거기 딱. 아니죠? 아, 네. 여기서 아, 네. 아이고야 네 테드라고 했죠? 딱딱딱딱 어 됐네요. 그죠? 근데 뭐 이미 좀 충분히 잘 걸려 있어서 믹스량을 좀 올려볼게요. 그렇죠. 아 룸 아 룸 홀 잘 돼 있고 룸 사이즈를 좀 더 키워보죠. 앰비언스 홀이 제일 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게 마토
매치박스? 스몰룸, 라지룸, 홀로 갈게 그냥. 홀로 가고. 네, 디케이션. 어우, 세다. 네. 좋네요. 네, 요렇게까지 해놓으니까 이제 뭔가 약간 좀 공간계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좀 느껴지는 사운드입니다. 자, 이걸로 저희가 그 앞으로 대한민국의 메타기를 끌고 갈 그렇습니다. 도봉산의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곡을 한번 녹음할 건데. 아, 그럼요. 바로 녹음 해볼까요? 네네. 네, 한번 그러면 저희가 새롭게 짠 리프. 아, 저도 이게 되게 힘들어요. 네.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렇죠. 네. 들어본 적 없는. 잠깐만 이거 왜 그러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요? 왜 그러시죠? 아니 처음 해보는 거 맞나요? 왜?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이상해. 아 이게 그 많이 들어보셨을 그럴 수 있어요. 그 약간 꿈속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꿈속에서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막 내리 누르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야 이거 야 이게 제가 도봉산에서 그 기운 받으면서 장난 아니네요. 네, 야 그렇습니다. 이게 미묘하게 리듬이랑 이걸 뭐가 뭐 그러네. 좀 느낌 있으시네. 네, 장난 아니네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게 히트 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원래 어디선가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럼요. 느낌이 들 때. 그럼 히트가 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녹음 네. 계속 해볼게요. 끊어서 가볼게요. 네. 좀 힘들어서. 어떻습니까? 아, 뒤에도 아우 되게 처음 들어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엄청 친숙하네요 느낌이. 제가 어디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고. 아 그럼요 이게 리프를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꿈속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굉장히 막 매달릴 것 같은 사운드가 막 그렇죠. 들리고요. 매달릴 것 같죠. 굉장히 네. 막 사운드가 막 질척질척 매달리는 느낌이 네, 좀 그렇습니다. 나고 어디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나고 그렇습니다. 약간 모래 바스락바스락 느낌. 야 이건 정말 참신하네요. 아, 네. 야 이런 그러니까, 게 없었죠 우리나라에. 야 이런 여러분들 이게 원래 그러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들어봤을 거라는 그게 그 왜 그러냐면 그 그런 식으로 이제 되면 이제 히트를 치는 그렇군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딱 들었을 때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듣기 좋다. 이러면 이제 히트를 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렸다. 이거 약간 기타추 아닌가요? 기타추. 뭐 그런 느낌이야. 야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네. 이 친숙한 느낌. 깜짝 놀랐어요. 뭔가 형님이 좀 좋아할 것 같은 리프를 생각을 했죠. 이거 엄청 저 깜짝 놀랐어. 야. 와 이거 야 꿈속에 있다가 꿈속에 있다가 어딘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운드. 충격적이에요. 어떠세요? 마음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약간 뭔가 지금 굉장히 이 그 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세게 빡 이런 때려 패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엔터 샌드백이라는 느낌으로 이 노래의 제목을 좀 정하면 그런 노래가 않을까. 있나요? 그런 노래요? 아니 제가 지금 만든 제목이에요. 엔터 샌드백. 엔터 샌드백. 엔터 샌드백. 네. 아 그렇군요. 그런 느낌으로 하면 예. 도봉산의 엔터 샌드백. 그렇죠. 네. 자, 요 지금 요 톤으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한 거죠? 자 지금 요 톤은 아니고 뭐 다른 톤 다른 톤으로 한번 또 쳐볼게요. 뭐 어떤 걸 칠까? 이 위에다가 뭔가를 좀 약간 얹어볼게요. 아니야 여기까지는 좀 그래. 자 양심 있지. 자 이 리프는 아니야. 이 리프는 아니야. 네 이걸 얹으니까 야 이거는 뭐 아주 달달하고 애들 같고 그래요. 잠시만요. 그러면 또 뭐가 있으려나. 야 어때 느낌 있죠? 야 이거
야. 아 근데 내가 이거 잠깐만. 아 욕이 나올라 그러네 갑자기. 한번 더 치면 더 잘 칠 수 있거든. 야 이거 야 한 번 더 치면 잘 칠 수 있어. 한 번 더 잘 칠 수 있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힌데? 이거는 톤이 두 개가 싸우니까 조금 더 따뜻하게 하이를 좀 깎고 우리가 그렇죠, 조금 아 제가 그래서 방금 픽업 셀렉트를 바꿔. 아 그래서 그리고 톤도 좀 깎고 이래갖고 조금 다른 느낌으로 좀 아니면 여기다가 뭔가 약간 이렇게 페이저라든가 아, 모듈 하나 걸어볼까요? 어, 모듈레이션 하나 걸어갖고 다르게 놀게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알겠어요. 마치 그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꿈속에서 시작했고 어딜 들어가는 느낌이었잖아. 그게 이제 18세 청년의 어떤 인생이 걸린 느낌인 거야. 아 그런 것까지 가는 거. 오케이. 어 좋아. 굉장히 인생 같은 소리가 나요. 자 얹어 볼게요. 네. 아 왜 웃어요? 아니, 너무 웃기잖아. 나 진지한 연주하는데. 아니 되게 좋네요. 아니 뭐 좋아요. 좋잖아요. 어, 좋아요. 아주 알았어. 여러분들 좋으시죠? 어, 자 해보자. 계속 네. 해볼게요. 야 이거 좋다. 좋죠. 어 좋아요. 아 이거 좋네 음악이. 야 이 도봉산 잘 되겠다. 아, 야 이런 뻔뻔한 리프가 나오다니. 야 이거 엄청나네요. 아 지금 좋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아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네. 너무 힘든 거라. 아 그런 너무 거라. 너무 힘들어서 그때 밴드 오브 시절 때 잠깐 이 리프를 만들었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18세 때. 그렇죠.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또 잘 어울리네요. 자 앞에 클린턴 부분은 된 것 같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메탈로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메탈에서는 아무래도 그 미들이 좀 스쿱된 굉장히 강한 그런 개인 톤을 쓸 텐데 은총 씨가 또 이제 미리 사운드를 그 릭 매니저를 통해서 정리를 해놓으신 거에서 조금 만져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양쪽으로 받아야 되겠죠? 오 메탈이야. 오 메탈이야. 아, 야. 이거는 이제 미드 너무 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5150인데 이제 살짝 잡아주나요? 좀 깎아주고 네. 베이스 좀 날릴게요. 네. 날리고 트레블 좀 줘보죠. 와, 트레블 좀만 뺄게요. 네. 오, 좋다. 장난 아니에요. 정말 그 옛날 메탈 소리. 그렇죠. 와, 이 대놓고 메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두 마디 전쯤부터 드릴 테니까 네. 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참신한 리프 잘 부탁드리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산을 위한 리프 갑니다. 바로 여기. 이거 내가 지금 손 풀어본 거고. 와 대박이네. 와 이거 대박이네. 처음 들어봤어요. 어때요? 와 리프 괜찮아요? 깜짝 놀랐어요. 리프 괜찮아요? 와 이게 어떤 느낌인가면은 그 샌드백이 지옥에서 온 느낌이 좀 들어요. 와 깜짝 놀랐어. 약간 그 아까 되게 매달리는 사운드가 있었잖아요. 마지막에는 좀 그 판 깔아주는 사운드가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 즉흥으로 쳐본 거니까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와 장난 아니네요 이거. 네. 그래서 한 번 더 치. 와, 이 제정신이 아닌 리프. 야. 한 번 더 치면 잘 칠 수 있을 거야. 오늘 아까 깜짝 놀랐네. 네. 야. 이제 정리가 됐어요. 한번 쳐 봐서. 허브가 야. 네, 네. 그러면 네 마디. 네 마디 전부터 드릴게요. 천천히 이제 빌드업 하시면서 들어가세요. 몇 마디 되죠? 네 마디.
아이고 마지막에 좀 못 마셨네.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거기서부터 수정할게요. 그 뭔가 약간 판 깔아주는 느낌 나는데부터. 판 깔아. 예, 거기 좀 두 마디 잘못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를 못 맞추겠네. 맞아. 어, 야 이거 잘 되겠다 도봉산. 와 깜짝 놀랐어. 이거 근데 바로 여기 해도 될까요 더빙? 그렇죠. 그, 네, 이게 근데 이제 그 달라볼게요. 네. 그 뭐야 이왕이면은 이제 기타리스트가 좀 고집 있어가지고 다른 앰프를 또 써가지고서는. 어 양쪽을 다르게 그, 하면 좋으니까 아. 이번에는 5150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이제 메사북이 네 레프트라이트를 따로 해주는 그쵸? 걸로 오. 이것도 좀 미들이 세니까 네 세네요. 네 좀 옛날 사운드답게 더 약간 바늘 같죠. 오우 네 진짜 바늘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레프트라이트가 다른 앰프 사운드가 네. 나게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 네. 까는 데서부터만 한번 아 거기가 네 여기가 어렵네요 리프가 네 제가 이게 갑자기 어렵게 만들었어 네 그러니까 이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좀 잘 안 돼 이 판 까는 게 어렵네 네, 뒤로 그렇죠. 가볼게요 두 마디 네. 전입니다 야 이건 뭐 이 도봉산 메탈 야 이거 기가 막히다 막 어 그죠 이거 엄청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명곡인데 그 옛날에 그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헌금 가지고 이제 문구사에서 네 그 막 원래 사 먹다 그러면 이제 지옥 갈까봐 아 잘못, 지옥 갈까봐. 어, 잘못하면 이제 지옥 갈까봐. 아 그렇죠. 지옥 갈까봐. 그때 이제 겁먹은 마음. 아 그 느낌이군요. 그때 이게 딱 떠올랐던 그 불안한 느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안하게 뛰어가던 모습. 아 지옥 갈까봐.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구사 아줌마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다시 헌금 내야 되겠다고 아 그렇군요. 어, 네. 반품을 했던 네. 기억이 야, 나네요. 기가 막힙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죠. 네, 아 네. 여기 나오는 인생.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꿈결 같은 사운드에 네. 뭐 그런 매달리는 사운드. 네. 어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습니다. 엔터 샌드백. 자 오늘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만든 우리 엔터 샌드백을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명곡이다 명곡이야 야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리프를 가지고 이렇게 네. 멋진 곡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자 여러분들 오늘 즐겁게 보셨나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또 약간 역할놀이 레코딩 세션 약간 진행을 하면서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캠퍼로 지금까지 안 해본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베이스를 받아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베이스도 이제 리프를 직접 만든 우리 은총 씨가 베이시스트의 역할까지 다음 시간에 해주실 거고요. 베이스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솔로 같은 거 한번 얹어보면서 레코딩 세션 역할놀이를 마저 2부에서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봉산 메탈의 앞으로 신곡이 될 엔터 샌드백 같이 뭐랄까 정말 처음 들어보는 리프로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베이스 녹음과 네. 솔로까지 계속해서 2부에 캠퍼 사운드 모니터는 계속 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엔터 샌드백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선 뮤지션을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